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황군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에어소프트건 리뷰를 오랜만에 다시 하게 되네요. 제가 창고에서 또 뒤져서 가지고 온, 이제 제 창고도 이거하고 뭐 거의 끝이네요. 아카데미 M16이 있는데, 옛날 이제 초기형 조립식. 그 녀석은 지금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이래저래 손을 좀 봐야 돼서 분해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아카데미 M16 대단했죠. 그게 아직까지 저한테 있는 것도 대단한 거고, 원래 하나 더 있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그냥 우리 저희 어머니 가게에 온 꼬마애한테 그냥 줘버렸어요. 그냥 그걸 아마 안 줬으면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텐데, 아깝죠. 그거 완전 새 거였는데 그때가 군대 가기 전날 줘버렸어요 제가. 아무튼 그냥 조립해 볼게 필요해서 그냥 뭐 그냥 가까운 문구점에서 그냥 총 하나 사서 조립하고 그냥 줘버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레어 중에 레어죠. A급 조립품이 있으면 그래도 한 10만 원돈 받을 텐데, 10만 원 근접 받지 않을까요? 아무튼 예, 이 총도 어느 정도 레어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 기준에서 봤을 때 후기형이에요. 왜냐면 이거 탄창 보이시죠? 탄창 완성형이라 돼 있죠. 이게 탄창 짤짤이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중간에 개선이 됐습니다. 아, 그거 말고도 또더 개선된 부분이 더 있는데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옛날에는 파워 제한 이런 게 따로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사람에게 발사 금지 이거 표시만 있고 파워 제한이 없었어요.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이게 보자, 이 총이 보자, 여기 보이시죠? 슈퍼 스케일 에어 라이플 시리즈 넘버 5라고 적혀 있는데, 아무튼 아카데미 우지입니다. 초기형 우지인데, 이거 네 박스 정도 있어가지고 제가 왕창 사놨다가 주변에 두개 드리고, 이거는 제가 세 개를 사서 하나, 두 개를 사서 하나 만들고, 이세 개가 다른 문구상 망했을 때 아는 분 통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어떻게 제 손에 들어왔는데, 세 개를 제가 조립을 했었어요. 아무튼 지금 조립한 거는 칼라파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분해해놨고, 얘도 지금 칼라파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어떤 상황인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얘 미조립이니까 칼라파트랑은 관계가 없죠. 어차피 소장용이기 때문에. 자, 이 넘버 원이 아마 라이플 중엔 하나 둘셋넷뭐 하여튼 뭐 맞네요. 하여튼 옛날 총들 한번 살펴볼까요? 야, 골트 M16A1 소총 정말 대단했습니다. 장난 아니. 진짜 이거 칼라파트 아예 없을 시절에 나왔고, 파워 제한도 아예 없을 시절 나왔고, 진짜 어마무시했으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아마 이것도 LS사 카피일 거예요. 일본 LS사 맞을 거예요 아마. 여기 이거는 마루이 에어코킹 방식의 그거를 카피한 펌프 액션 MP5 A3. 지금도 현재 발매되고 있죠. 다만 이거가 이제 펌프 액션 부분하고 고리를 바꾸면 이 노멀형 MP5 바뀌는데, 이게 정말 이제 레어템인 거죠. 옛날에는 참, 그래도 당시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막 썼는데도 참 오래 쓴거 보면 당시에는 약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쓰는 횟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만들었었어요. 이것도 거의 뭐 LS 카피 유탄 발사기 M203, 이것도 하나 만들어 봤었는데 호형 가늠자가 좀 엉성했었고, 이거는 보이시는 앞에 50mm 고폭탄, 이거 유탄이 이 안에 자체 스프링으로 퐁 이렇게 밀어가지고 앞에 이제 탄두가 날아가는 건데, 탄두가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면 팍 쪼개지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호형 가늠자와 여기 사다리형 가늠자 이제 두 종류로 조준해서 발사하게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보이시나요? 그림에 보면 요 윗부분에 이게 사다리형 가늠자하고 여기 옆에 붙어 있는 호형 가늠자 이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데, 군대에서 K201, K2에 이제 유탄 발사에 붙어 있는데, 이 호형 가늠자 이게 총을 매면 항상 어깨 끈하고 이거 탄띠에 걸려요, 계속. 아, 그거 생각하면 201 사수들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 M16이 아니고 M60 기관총 사수보다는 그나마 좀 편했는데, 갈수록 무거운 걸 주더라고요. 병장되면 이제 다시 K2나 K1 소총으로 바꿔주고. 군대에서 저는 K2 쓰고, K201 유탄 발사기, 그 다음에 M60, 그리고 MG50이라 그래가지고 그 대공포, 이제 대공포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탐조등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감옥 같은 데서 막
그 등대 불 같은 거 이렇게 확 이렇게 비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는 이제 대공초소에 같이 있는 MG50 그것까지는 만져봤었는데 발사는 MG50 쏴보진 못했네요. 59일 기관총. 그 이름이 브라우닝 뭐 어쩌겠죠. 하여튼 뭐 MG50이라 하면 대부분 좀 알아들으실 겁니다. M177 코만도 이 총은 또 영화 플래툰 보면 거기서 착한 중사인가 그 아저씨가 이걸 들고 다니죠. 이게 M16과 같이 월남전 때 같이 쓰였던 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월터죠. 월터 이거 방아쇠울이 진짜 대빵 커요. 실제 보면 펌프식은 실총이 없는 거고 이게 원래 월터 이제 모양이죠. 똑같이 MP5처럼 펌프식이 없는데 이제 이 총에서 MP5 이렇게 펌프식을 만들고 여기서 이 월터 MPK에서 이제 욜로 이렇게 가는 거죠. MP5도 어차피 독일제 아닙니까? 버클렌코크 맞죠? 버클렌코크 MP5A3 얘는 월터사 발터라고 불렀는데 당시 이제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월터라고 불렀죠. 자 M655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만들고 줬던 총이 이 총입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M16 쇼탄창도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렸네요. 아무튼 네 다시 돌아와서 옛날 얘기는 잠시 하고 전설 그냥 80년 후반에 진짜 이거 얘도 제가 거의 넘버5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M16, MP5, MPL, MPK 그리고 뭐 M177 다음으로 나온 정도? 아무튼 이 넘버5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그 역사의 계보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박스아트가 이때는 아마 박스아트까지 전부 다 뭐 일본제 카피였을 겁니다. 아마 이거 원본이 분명히 일본에 존재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본제품 식물과 색상이 다름으로 유기농으로 판매 소지하더라도 법에 조치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파워 규제 없이 딱 이것만 있었어요. 총포단속법 제18조 어쩌고저쩌고 적혀있고 단 제품 내용물의 실물과 유사한 색칠 및 개조를 하는 경우 총포단속법 13조네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갑니다. 아 여기 또 하나 더 보이죠. 아 가격이 이건 후기용이어서 22,000원인데 원래 이것도 M16이 15,000원 했었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 12,000원인가 15,000원인가 했었는데 그보단 쌌어요. 그래서 얘를 제가 제일 처음 샀을 때 가격이 11,000원인가 만 얼마 그랬. 얘도 한참 뒤에까지 이게 생산이 됐었는데 이게 개선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 때리는 이 견착대 이거 적고 표기가 되게 안 됐어요. 진짜 안 됐어요. 아무튼 이렇고 자 또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아카데미 실제 총과 느낌이 거의 같은 중량감. 예, 웨이트가 좀 들어있는데 실제 총하고 비교할 건 아니죠. 자 사정거리 5m 내에 지름 3cm 원 내에 명중.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우지를 제일 처음 만졌을 때 아카데미 그 베레타 조립식을 만졌을 때 기분만큼이나 정말 획기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카데미 베레타는 그 실린더가 손잡이 안에 들어 있어 가지고 엄청 부드러운 느낌이면서 탄도 멀리 날아가고 아무튼 스무스한 느낌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굉장히 슬라이드를 당기는 맛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근데 이 총은 어떠냐면 작으면서 파워도 어느 정도 나오고 M16보다는 조금 약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정확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M16이 발이 훨씬 긴데도 불구하고 얘가 진짜 잘 맞았어요. 명중률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자 사정거리 5m 내에 지름 3cm 원내에 명중. 지금 들으면 막 무슨 헛소리냐 개소리냐 싶은데 당시 비비탄이 제대로 날아가는 총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 삼성 교제에서 나왔던 콜트, 레밍턴 이런 거는 파워는 쎘는데 들쑥날쑥 했었고 M16도 나름 잘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이 녀석이 진짜 잘 맞았어요. 물론 지금 이거 제가 조립해놓은 거 쏴보니까 아주 욕 나오는 수준이죠. 호법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5m 이상 멀어지면 웬만하면 제대로 안 날아갑니다. 자 위에부터 읽어볼까요? 내구 충격석 강화 ABS 수지 및 폴리카보네이트 PC 수지 사용. 중량감이 실제와 유사하게 무게중심을 들어 비비드로 100발을 들고 다니고 홀딩 접이식 스톡과 세로 안전 타겟트 25발 장탄. 이거는 장점이네요. 탄창이 길어서 올바른 취급 방법 총구는 들어있지 않도록
총구는 총알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절대로 들여다보지 말고 절대 사람과 깨지기 쉬운 물건에 겨냥하지 말고 방아쇠는 사이 순간까지 절대 손가락을 걸지 방아쇠 우리의 손을 넣지 마라 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매뉴얼이 이 매뉴얼이 아니었는데 모양이 바뀌었네요.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후기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또 완성형 탄창이 어떻게 됐냐면 좀 지금 생각해도 허접한 그 옛날 짤짤이 탄창이어가지고 결국은 탄창이 이제 신형으로 바뀌게 되네요. 자 매뉴얼 한번 볼까요? 어차피 미조립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먼저 조립을 하고 탄창 몸치를 안에서 조립을 하고 슬라이드 이게 피스톤 걸리는 이 시어가 이만해요. 피스톤 밑에를 이렇게 기역자로 잡아둔 시어가 엄청 크죠? 시안해요. 이제 장전 몸치하고 피스톤 들어가고 스프링 가이드 들어가고 방아쇠 들어가고 아마 방아쇠하고 시어 사이가 아마 망가져 이 녀석도 처음 나왔을 때는 파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후기형이라 아마 파워 제한이 되어 있을 거예요. 초창기에도 무지 강했어요. 뭐 옛날 작은 유리 옛날 그 지금 나오는 그런 요즘 뭐 샤시면 잘 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샤시 뭐 알루미늄 샤시 이런 거 나오는데 옛날에는 나무 틀에다가 이렇게 유리 넣고 막 이렇게 격자 나무 모양 들어있고 이랬거든요. 이 호법이 없는 이 챔버 부분 나오네요. 방향 주의해서 조립해라. 스크류 나사 엄청 많이 들어가고 아무튼 옛날 그 구형이 아니고 옛날 창문들은 창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았고 이렇게 뭐 그냥 창문이었는데 그런 거 창문에 유리 깨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M16이나 우지 이런 걸로 막 쏘면 창문 유리 깨는 건 일도 아니었죠. 남의 집 유리 깨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옛날에 동네들. 아, 골목대장 할 때 아, 고양이 잡아서 튀겨버리고 막 불에 구워버리고 막 장난 아니었는데 옛날에 그 골목대장 형님 예, 오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친구들. 아. 그런데 그런 위기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옛날에는 포장 도로가 별로 없어가지고 버스 다니는 길도 한정적이었고 그래서 흙 밟고 노는 게 일반적이었죠. 동네 놀이터 가서 모래를 밟는다는 것도 굉장한 일이었고 지금은 모래 더럽다고 인조잔디하고 뭐 인조 우레탄 그 쿠션 깔아놨잖아요. 아무튼 그렇죠. 총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게 좀 풀려 있네요. 이게 묶여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총이 더럽습니다. 뭐가 곰팡이가 쓴 것 같은데 오래돼가지고 저도 처박아놓은 지 좀 오래돼서 제대로 보관이 안 됐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조립식 키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뒤에 배경 그림도 많이 바뀌었네요. 이 총을 에어소프트 관심 없을 때 중고나라에서 확 팔아버리려다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다행입니다. 아 이게 칼라 파트인데 이게 저 보자 매뉴얼에 보시면 이 요거 견착대 보이시죠? 이 칼라 파트가 아예 흰색이었어요. 아예 흰색이었는데 이 후기형은 이게 색깔이 바뀌었네요. 이게 아예 흰색이었는데 이건 그냥 칼라 파트고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조립해 놓으면 나쁘진 않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아카데미 비디편이 여기 들어있네요. 이게 접이식이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ABS 소재 말고 이제 그라파이트라 그래야 되나 그 폴리머 수지 가루 그러니까 유리 섬유 가루가 약간 들어가 있는 그라파이트 같은 그런 게 돼야 되겠죠. 이 부품은 뭐지? 아 이게 챔버 새로운 챔버군요. 왜냐면 탄창이 완성형으로 이렇게 벗겨서 들어있거든요. 옛날 탄창은 조립하시기 전에 이 정겨운 옛날 종이들이 보이네요. 옛날 각 서비스센터 서비스센터가 아니고 아카데미 서비스센터 아무튼 이 피스톤 부품 세트는 지금도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사놓을만 한데 한 4-5천원 하던데 피스톤 옛날엔 이게 검정이었나? 투명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아닌가? 검정이었을 거예요. 자 우지 안에 이게 떨어져 있네. 이 시어랑 이게 아마 부러져서 못 쓰게 될 겁니다. 아마. 시어랑 방아쇠. 자 그리고 개선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 이거 제가 이거 우지 모양을 좀 이 모양 되게 잘 나온 총이거든요.
일단 이 구리스하고 본드인가? ABS용 접착제가 들어있네. ABS용 접착제고 구리스. 이거 만들 때 본드가 필요했나? 그리고 웨이트가 스프링하고 웨이트가 3개 들어있네요. 이게 뭐 실총 무게를 재현을 했다고 헛소리라고. 자, 아무튼 뭐 조촐합니다. 그래도 이거 굉장했었어요. 좋찬 게 이제 파워 제한이 없다 보니까. 잠깐만요, 건스톰 우지를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좀 추가를 해드릴게요. 건스톰 우지입니다. 건스톰 우지인데 참 건스톰 우지랑은 호환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호환은 안 되겠죠. 네. 이 우지에 대한 설명은 자, 파워하고 명중률 굉장했다는 거하고 나머지 두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우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일단 이렇게 얘를 설명을 요걸 해야 될까? 자, 이렇게 가늠자 가늠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안전 장전 손잡이가 지금 미니 우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우지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품이 어떤 부품이냐 하면 여기 보이는 이 부품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는 미니 우지는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 손잡이가 이렇게 보면 여기 이게 무슨 처리라 그러지? 하여튼 이거 격자 무늬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고 여기 어떤 부분이 이게 설명이 힘드네요. 이게 제품이 있으면 좋은데 요 사이로 가늠자 가늠쇠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를 뚫어 놨어요. 근데 여기 뚫어 놓은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사이에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 여기 너무 뾰족해 가지고 여기 잡다가 손 비고 찢어지고 막 이런 일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동그랗게 다 갈아져 있죠. 여기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완전히 수정이 된 거예요. 당시 이게 재현도가 워낙에 괜찮고 이제 손잡이 잡았을 때 느낌이 정말 좋았는데 여기가 너무 예리해서 우리도 이거를 다듬고 칼로 깎고 그랬는데 아카데미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를 감쌀 수 있는 우레탄 링 같은 걸 줬어요. 우레탄 고무 같은 거. 그러니까 우레탄 고무로 돼 가지고 투명한 고무를 이렇게 탁 씌우게, 이렇게 링으로 된 거를 씌워 가지고 여기 가늠쇠 가늠자를 투명하니까 이것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우레탄 그 고무 링 같은 게 그 투명도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준을 똑바로 똑바로 하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오래되면 누렇게 변색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금형을 수정해서 갈았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발매하고 여기 이제 우레탄으로 뚜껑처럼 덮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주었으니 이 처음에 설명되어 있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명중률이 정말 좋았거든요. 진짜 잘 맞았는데 이게 장점이 약간 나중에 되면 퇴색되는 거죠. 그 손잡이에 그 덮여 있는 우레탄 색깔이 변색돼서 조준을 하면 할수록 이제 짜증이 납니다. 이게. 그리고 우지 특성이 이게 가늠쇠가 완전 뾰족하게 돼 있죠. 완전 뾰족하게. 어디 있더라 가늠쇠가. 가늠쇠 씨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있네. 여기 봉지에 구멍 송송 나 있죠. 가늠쇠 이게 가늠쇠인데 완전 뾰족하게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 뾰족하죠. 네. 이 뾰족한 거 튀어나오는 거. 이 뾰족한 이 가늠쇠를 보는 이런 맛이 있죠. 이 장전 손잡이 울 사이에 이렇게 폭 튀어나와 있는 완전 뾰족한 그 가늠쇠를 보는 맛이 있어요. 우지 특유의. 아무튼 당시에 지금 M16 다음으로 그리고 삼성 교재 레밍턴 M16 그리고 뭐 아카데미 조립식 우지 이거는 MP5 MPL은 자주는 못 봤어요. 동네에서 저도. 아무튼 네, 건스톰 우지도 가져와 봤는데 이걸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자, 그 다음 개선된 게 아까 저게 갈려가지고 개선이 됐다 그랬는데 이 탄창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완성형으로 들어있는데 원래 이 탄창이 조립식 런너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은 가만히 보시면 이걸 쭉 내려서 맨 밑에까지 딱
당겨가지고 요 밑으로 이제 단이 이렇게 들어가는 좀 고전적인다기보다는 요즘 현대에도 많이 쓰는 짤짤이탄 창을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당시 처음으로 이 총에 짤짤이탄 창이 적용이 됐었던 거예요. 거의 초창기 거예요. 짤짤이탄 창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이 총이 아 M16도 짤짤이탄 창이었구나. 근데 이 총도 거의 초기형 짤짤이인지 몰라도 그거는 장점이자 단점이라 그래야 되나? 이 총에서는 약간 특이하게 적용을 했던 거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는 뚜껑이 여기 위에 있고 열리고 탄을 여기로 집어넣고 짤짤이를 하는 거고 이 스프링을 당겨서 이렇게 흔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탄을 이제 탄창을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스톰도 여기에 이게 있는데 자 이 덮개가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는 이 밑부분을 잡아서 뽑게 되어 있어요. 뽑게 되어 있고 뽑으면서 이 위쪽으로 길다란 봉이 연결돼 가지고 이 뭐라 그러지? 이거 탄 밀대 있지 않습니까? 비비립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탄 밀대 이거를 이 뚜껑을 뽑으면서 여기 길게 연결된 봉이 탄 밀대를 같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창을 뽑지 않고 이걸 쭉 당겨 가지고 요만큼 길게 당긴 다음에 이제 탄 밀대를 같이 끌어당기잖아요 비비립을.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뚜껑을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면 탄이 들어가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탄창을 뽑지 않고 들어있는 상태에서 총을 다 쐈으면 뒤집어서 여기 뭐냐 뚜껑을 잡고 당겨 가지고 착착착착 흔들면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고 이 구형 탄창이 있으면 설명 보여드리면 되는데 아, 우지도 옛날에 이게 부피가 커서 정리할 때 버려버려서 없는데 에이, 설명드리기가 참 그렇네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우지라는 게 이렇게 뚜껑을 당겨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탄을 밀어서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거죠. 밖에 청소하나 시끄럽네. 아무튼 네. 이런 형식이었고 그런데 이게 단점이 무엇인고 하니 이걸 당길 때 이 작대기가 이제 비비립을 같이 당기는 형식인데 그 작대기 끝에 걸쇠가 부러지거나 이걸 당겨서 이렇게 하고 밀어 넣다가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부러져 버리는 현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탄창을 안 갈고 장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단점 때문에 이제 많이 묻혀버리는 거죠. 이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인데 그게 이제 부서지니까 이제 클레임이 많이 들어오고 탄창 이 총은 특이하게 뭐 다른 총도 탄창 팔긴 팔았지만 이 총은 특이하게 탄창이 좀 특별히 많이 팔린 케이스일 겁니다. 아마 이 탄창 런너를 따로 이렇게 발매해가지고 판매를 했었어요. 다만 이게 중기형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호환이 안 챔버하고 이 탄창이 바뀌면서 더 이상 호환이 안 되니까 지금 탄창들만 어딘가에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올드토이에서. 아무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설명은 이 탄창 특성하고 옛날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린 것 같네요. 이야기가 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아우 옆에 놔둔 지금 다음 리뷰할 물건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잠시만요. 살짝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같이 리뷰 올라갈 건데 짠 M16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이 뭐라 불러야 될지. 아무튼 예. 이거 진짜 얘도 진짜 레어입니다. 다만 유명하지 않고 가치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야 이 총은 제가 평생 처음으로 만져본 중력식 탄창을 쓰는 총이에요. 예, 탄이 요 안에 들어가요. 여기서 밑으로 툭툭 떨어져요. 자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내일 올릴까? 힘듭니다. 아, 좀 천천히 올릴게요 여러분. 아, 네. 큐브도 요즘 제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큐브는 구입한 게 많아서 또 리뷰를 또 올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일단 이까지 설명을 드리고 아카데미 우지 지금 좀 허접하게 보이는데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외부 재현도 되게 좋고요. 각인 그때는 뭐 각인 문제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 각인은 정말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지금 좀 닦아줘야 되겠는데 아주 난리도 아니네. 그거 보니까 제가 조립했던 녀석이 얘보다 상태가 훨씬 좋네요. 네 아카데미
우지 9mm입니다. 뭐 9mm 자동화기로서는 CZ9인가요? VZ9인가요? 그 스콜피온 총하고 거의 뭐 하여튼 뭐 많이 쓰이던 총이죠. 영화 같은데 터미네이터 1에도 나오고 안 나오는 곳이 없었죠 옛날에는. 소형 기관 단총으로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아마 로보캅 1에도 나올걸요. 그 멋진 그 대머리 아저씨가 남긴 단어가 생각나네요. I know you. We killed you. 그럴 때 로보캅이 웅 이럴 때 주유소에 불 붙고 터지는 아마 그 총이 우지였던 것 같은데 미니 우지인지 그냥 우지인지는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네. 네 아무튼 여러분 아 즐겁고 저도 이거 오랜만에 한번 살펴봐서 참 잠깐 제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행복했습니다. 옛날 이야기하면 좋아요. 옛날 에어소프트건 이야기들을 조금씩 썰을 좀 풀어내봐야 되는데 뭐 많은 기억은 없지만 아 그때 고글 같은 거 안 끼고 그렇게 노는 거 생각하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당시 실명 사건이 그래도 좀 있었거든요. 아, 아무튼 그렇네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정보나 인터넷 이런 게 있으니까 위험하고 이런 거 다 아니까 안전하게 쓰는데 당시에는 뭐 신문 쪼가리, 잡지 이런 거로 겨우 정보를 얻던 시절이라서 그냥 막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때 뭐 그때 가스건이 5만 원 정도 했거든요. 슬라이드 고정식인 그 공이 방식의 그런 거 사가지고 막 가지고 그 뭐 초등학생 때 2학년짜리 초등학교 2학년 그런 친구가 뭐 가스건 사가지고 막 가지고 노는 것도 봤는데요. 뭐 저도 뭐 그때는 나이 제한 이런 거 뭐 개념도 없어가지고 저는 아마 가스건을 중학교 때 처음 만져봤을 거예요. 아마. 그때 나이 제한이 있었나 그때는 생길 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90년 초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제가 어릴 때 만져봤는데 여기 18세 이상용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는데 아이고 참 뭐 다 이렇게 노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는 개나 줘버려. 여기 적혀 있는데 18세 이상이라고. 에이 18세 이상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아 이때는 또 비비탄이 좋은 게 없어가지고 연마되어 있고 뭐 코팅되어 있고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자주 막히고 그랬는데 이 총이 좀 막히면 조금 짜증나는 케이스였었어요. M16만큼이나 M16은 힘이 세니까 잘 나가는데 이 총은 좀 자주 막힌다 그래야 되나? 좀 비비탄이 옛날 그런 그게 아니에요. 비비가 옛날만큼 요즘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비비 값이 굉장히 싸졌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우지 까지 이렇게 올려볼까요? 네. 아카데미 우지 였습니다. SMG 뭐 스몰 머신건인가요? 네. 아무튼 우지 SMG 였습니다. 아 참고로 또 이거 서든에서 돈 안 주고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총인데 25발 들어가죠 거기서는. 이 총으로도 재미 좀 봅니다. 왜냐면 이동속도가 빨라서 이거하고 스페스투에드를 제가 주로 쓰는데 아 또 재밌었죠. 그래서 우지를 또 구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본 총 대중이 좀 가스건 살 수도 뭐 마루이 우지 살 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런 걸 좀 아 잡소리가 계속 길어지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 예 들어가시고요.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릴게요. 저기 저 M16 개조형 저 이상한 총 펌프 액션 저걸 또 리뷰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늘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황건이었습니다.